안녕하세요. 허브욱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경영권 분쟁이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휴마시스를 좀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뉴스가 좀 나와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이 M&A 관련해서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휴마시스의 경영권 분쟁의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티스트 코스메틱 등을 상대로 해서 주식 매매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가 냈다라고 하네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과 잔금 지급 절차 등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분이 7.65%예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회사를 막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지분은 아니죠. 일단 최대 주주는 미래 ING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에 뭐 큰 손으로 알려져 있는 뭐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휴마시스를 좀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소액 주주들과의 뭐 갈등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소액 주주들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을 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뭔데, 이 회사가 인수가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뭐 대표가 교체가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뭐 제 대표가 뭐 주주 정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단은 뭐 그렇게 믿어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지금에 있는 그 회장이랑 뭐 지금 있는 최대 주주겠죠. 예, 최대 주주와 그 소액 주주들이 대표로 있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끝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휴마시스 굉장히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 경영권 분쟁은, 제가 생각했던 경영권 분쟁은 A라는 분이 B라는 분과 싸움이죠. 서로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기다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뭐 얼마나 많은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싸움을 붙는 것보다는 그런 거는 아니었던 느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언저리에서 지금 저 고점에 이 라인 구간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라인이에요? 여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이 변동 속에서 만약에 이 패턴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 패턴에서 잡고 올라가면 이 패턴에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몇 달 동안에 보여줬던 이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서 여기 라인 구간에서 1차적으로 한번 잡아보고, 혹시 여기 저점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 투매 물량이 나오니까 그 투매 물량을 2차적으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이 가격대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보여줬던, 굉장히 몇 년 동안 보여줬던 지지 저항 돌파 지지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손쉽게 이탈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저번에도 떨어질 때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때 여기 라인 구간을 우리가 잡고 추가 매수 후 반등 날 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지 않았죠. 좀 어설프게 왔다가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한번 잡아보고 반등 나오면 또 여기서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우리가 또 테스트를 해보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든지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경영권 분쟁이 나는 표현으로 지금 뭐 회사의 최대 주주와 그대 소액 주주들의 추대를 받았던 그 대표와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휴마시스가 다른 쪽에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인수를 했던 회사에서 과연 휴마시스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그래서 그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대표와 지금의 임직원들이 이끌고 있는 휴마시스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쪽으로 인수가 돼서 그쪽에서 새롭게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이제 서로서로 뭐 합동해서 나아가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조금 기다렸다가 좀 과감한 결정을 한번 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했는데 대응을 계속해서 못하고 물량을 좀 갖고 있다. 근데 현금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라인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라고 반등 나올 때 본전 구간이라든지 약수익 구간에서 조금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갖고 대응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휴먼십스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뭐 경영권 분쟁 그리고 뭐 인수가 됐는데 그거를 무효화한다 뭐 그러면서 뭐 결과 뭐 투표를 한다 뭐 그건 이제 그들의 이야기로 좀 놔두고요. 우리는 그 흐름에 의해서 좀 연출되는 차트를 보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직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채널 추가를 할게요.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하면 됩니다. 채널로 와서 저희 회사 확인하고 요거 버튼 눌러주면 되죠.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 뭐 저희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보내드릴 건데요. 주도주로 활용할 줄 안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주도주로 활용할 줄 모른다 또는 나는 주식을 처음 했다 또는 내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또 색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저희랑 일주일 동안 주도주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저희랑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남겨놓으시면 또 저희가 잘 답변까지 해드릴 거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매매하는 동안에 이런 수익률도 그냥 보너스로 챙겨가면 될 거예요. 언제든지 신청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